광유정 파트너께서 고르신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운데 과연 저 PBR 업종이 국내 증시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함께 바닥에 있는 걸 좀 골라보자, 잡아보자라는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을 좀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업종, 테마를 골라봐야겠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반도체가 지금 네.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2차 전지 반등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고 네. 제약바이오가 잘 가다가 멈춰버렸고 네. 이제 시장을 유지해줄 수 있고 지탱해줄 게 밸류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어제 통신주 관련해서 브리핑을 네네. 도와드렸었는데 브리핑을 도와드리기 정말 잘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그나마 선방했어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증시가 한 거의 3-4%대 가까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또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좀 빠졌었거든요. 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또 가장 올라와서 빠진 네, 높았었던 그런 이제 업종군이었는데 아, 어제 봤을 때 역시 밸류업도 힘이 없나? 우리 아,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대형주를 이끌어가는 게 외국인 자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런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이 좀 우호적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혜택이어서 그런 이제 메이저 자금의 순환을 좀 기대했었던 건데 개인들이 아무리 이거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올린다고 해도 메이저 수급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전에는 그래도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블랙 먼데이 이때도 좀 버텨줬었는데 전일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땐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밸류업을 하고 있는 공식 기업들이 늘고 있기도 하고 네. 이제는 상반기에는 밸류업 하면은 금융사들에만 좀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주사 쪽 거기에다가 대기업 쪽이 이제 네, 지금 더 나아가서 지금 통신 업종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좀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네.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금융주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지주사 쪽에서도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탄탄하게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밸류업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좀 투자 대안으로 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포트에 한 종목 정도, 두세 종목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요. 만약에 두세 종목 이상 가져갈 거다 한다면 지금 9월 말쯤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파생되는 ETF 상품이나 그쪽으로 노리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업종군인 만큼 그런 부분들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파트너님, 네. 이 밸류업 계획 공시 이제 밸류업 지수가 9월에 이번 달에 발표가 될 네. 텐데 아직까지 뭐 공시 상장한 회사가 9개밖에 없대요. 네. 이러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밸류업 관련해서 지수 추종할 수 있는 거 뭘 골라야 되나 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지수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히거나 네. 내지는 공시를 지금 예고를 한 그러니까 뭐 이제 하겠다 하고서 정확하게 밝힌 그런 상장사는 물론 열 손가락에 꼽지만 네네. 그래도 뭐 3분기 경쯤에 하겠다, 4분기 경쯤에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곳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금 29개 사로 지금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코스피 상장사가 25개 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 올해는 증시 자체가 코스피로 가고 있는 장세잖아요. 수급도 네.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에 있는 특히 이런 지주사 쪽에서 이런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비추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업에 동참하기로 네, 했었는데 그렇죠. 4분기 경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증시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흐름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16%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올랐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포스코 DX 다 한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어요. 네네. 그만큼 아,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또 이런 포스코 그룹주 쪽에도 살아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주주 환원에 있어서는 더 그 파이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그 총 주주 환원 관련해서 35%까지 TSR을 끌어올리겠다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최저 지금 주당 배당금을요, 연간 1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 배당을 1만 원 주당 받는다라고 치면 이것도 꽤 쏠쏠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3년간 자사주 매입 총규모까지도 4조 원 정도 설정한다고 하니까 이런 지주사 쪽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뭐 확실하게 공시를 올리나 기업은 9개밖에 없지만 점점 참여를 늘려가고 있고 대기업들도 계획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떨까요? 곰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최근 LG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밸류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지주사들도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호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우선 금융주들은 공시를 발표한 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공시를 발표한 FN가이드 등 공시 발표에 30% 이상 상승했고요. 어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5% 가까운 상승부를 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와 키움증권도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원화 강세로 인해서 현대차 흐름이 최근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공시 발표 이후에 오히려 하락했고요. 다만 어제 현대모비스와 기아를 4분기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할 것이 라고 예고를 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콜마한디스는 2분기 부진한 실적 속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했고요. 어제도 3%가량의 내림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밸류업계 공시한 FN가이드가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쪽에서는 반짝했다가 일단은 좀 쉬고 있어요. 자,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트너님? 네, 지주사 LG 가져갔고요. 오늘 LG로 도배하시네요. 네. 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로 가는데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술 특례에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할 여력 자체가 없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업황 자체가 지금 캐즘으로 인해서 시작도 안 좋은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FN가이드 정도만 지금 이렇게 공시를 하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에서 지금 곳간이 좀 잘 채워진 곳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LG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도 계속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유보율과 부채 비율 중요하잖아요. 지주사들은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가 거의 뭐 12% 정도 된다라고 친다면 유보율이 지금 30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고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한 1조 4천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최대 주주 현황에서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6월 달에 그 자사주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네. 경영권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지분이 한 15% 16%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인원들까지 합하면은 지분율이 41%라서 사실 경영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더 막 방어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한다면 법인세 관련해서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자사주를 분할해서 소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주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G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화학이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LG 전자 쪽에서 지금 실적도 방어해 주고 있고 올 4분기부터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지주사의 고가는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LG 쪽에서도 4분기쯤에 이 주주 환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이제 거래량 붙어주면서 다시금 주가상의 반응이 조금씩 잡혀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후로 지금 8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세가 이어져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네. 이 구간 내에서 세력들과 같이 함께 매집 구간으로 좀 삼아 나가시면서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상승 구간으로 만약에 전환된다 했을 때 그래도 한 10만 원 부근까지 또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단 구간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지주사 LG를 주셨어요. 얼마 전에 LG전자, LG화학 지분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요 기관 매수가 그러면서 많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LG가. 자, 그러면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밸류업 관련된 수혜 종목 보실 겁니까? 최근에 이제 밸류업을 이제 발표한 기업들보다 예고 공시를 한 기업들이 잘 버티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일단 뭐 포스코 그룹의 종합상사이죠. 다양한 품목을 트레이딩하고 광산 및 에너지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이슈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흑연 매장지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1단계 개발에 참여해서 연간 3만 톤씩 25년간 총 75만 톤의 흑연을 공급받을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 이 광업회사인 호주 광업회사인 블랙록 마이닝에 54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해서 이 마헨게 광산 지분을 보유한 블랙록 마이닝의 지분을 19.9%나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헨게 광산의 2단계 개발에도 참여를 해서 2026년부터는 3만 톤씩 그리고 2028년부터는 연간 6만 톤씩 흑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광산 쪽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의 실적은 다소 조금 이 철강 쪽 사업이 좀 시황이 안 좋아서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나 4분기부터는 다시 증권가에서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네스 생산량 증상과 광양 LNG 2터미널 증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장, 구동모터코어 생산량 확대,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공급 확대, 2차전지 소재 공급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영업이익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결국에는 뭐 앞서서 OLED도 그렇지만 이번에 밸류업도 가을 이 3분기는 좀 패스하고 4분기에 실적 개선되고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셨어요. 저희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